유튜브에서 쌀마 이렇게 치시면 제 채널 나오는데 오늘 들으신 곡들 또 내일부터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곡은 오늘 신청곡 주셔서 서른 지음의 뭐 마지막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개구리가 네, 깨어난다는 네. 입춘이 되면은 봄이라고 할 순 없는데 경칩이 되면 완전 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일부터는 살짝 더워지지 않을까. 금방 여름이 온다고 했다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제 그 더위에 이길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또 운동하시고 산책하시고 하는 좋은 시간을 보내셔야 5월, 6월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낮에 조금 많이 걸었더니 안 걷다 걸었더니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게 좀 운동의 생활화를 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운동하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또 술 마시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나머지 시간 되시고 마지막 곡은 서른 즈음에 라는 곡 신청하신 곡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황금기를 25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5도 서른 즈음이고 서른도 서른 즈음이고 마흔도 서른 즈음인 것 같아요. 100세 시대니까 한 60, 70까지는 서른 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는데 아무튼 네. 그럼요. 50대도 저는 서른 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손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네.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60, 70도 서른 즈음에가 아니냐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하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네. 아무튼 서른 즈음에 기타 반주로 될지 모르겠지. 제가 기타 반주로 전해드릴게요. 제 기타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저쪽에다 걸어놓고 원래 여기 안 쓰던 전에 사장님이 놓고 가신 기타를 줄 갈아서 썼더니 이게 지금 한 이틀 됐는데 제 기타가 아닌 것 같아서 잘 지금 연주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오늘 조금 통기타곡 신청하셨으니까 반주 소리 없이 기타로만 전해드려 볼게요. 서른 즈음에 아시는 분들은 또 같이 불러주십시오. 오늘도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클라비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에도 월요일날 오실 때 조금 그러실까봐 제가 이제 바텐더들을 일요일이나 월요일날 휴가를 주느라고 제가 거의 이제 혼자 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서빙이 늦고 또 안주가 늦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요즘 뭐 불경기라 제가 또 뭐 따로 직원을 구하기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좀 참아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점 있으시면 오늘처럼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금방은 아니더라도 또 차차 조금 좋아지게 이 피아노도 여러분들이 너무 블로그에다가 피아노 없앴다고 많이 올리셔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좀 거금 주고 강남 가서 사왔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씩 둘씩 조금 이렇게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또 전에보다 불편하시거나 또 왜 이렇게 하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차곡차곡 천천히 또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서른 즈음에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얼 채워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